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와, 꽃비가 날리고 있습니다. 꼭 잊지 말고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여긴 도대체 어디냐고요? 바로 나주입니다. 영산강에 유채꽃밭을 보러 왔는데요. 와, 보이세요? 대박이죠. 이렇게 제가 제주도에서도 유채꽃을 보고 사천에서도 유채꽃을 봤지만 이렇게 한 가득 진짜 저 끝까지 유채꽃이 있는 곳은 진짜 요 올해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제 완전히 유채꽃이 거의 만개를 해서 진짜 노란색의 아름다움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나주에서 영산강 체육공원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주차장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서 방문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올해는 꽃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서 이렇게 걸으면서 유채꽃을 즐기시면 되겠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봄의 색깔을 입은 곳을 보다 보니까 마음도 확실히 좋아지고 진짜 싱그러운 봄이 왔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유채꽃은 키가 크기 때문에 좀 유채꽃을 잘 찍기 위해서는 저쪽 건너편으로 넘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저기 넘어가시면 저렇게 살짝 언덕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기에는 이 건너편으로 넘어오셔서 이 살짝 있는 언덕을 올라오시면 이렇게 뒤에 유채꽃이 완벽하게 담기는 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아름 유채꽃을 담고 싶으시다면 여기 처음 있는 주차장에서 이 건너편까지 넘어오셔서 유채꽃을 담으면 훨씬 더 좋은 유채꽃 사진을 찍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 80% 정도 그리고 개화를 했기 때문에 아직 늦으면 다음 주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늦지 않았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늦진 않았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넓은 유채꽃밭을 보니까 오늘 날씨가 살짝 흐린데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와, 그럼 저는 유채꽃 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 그리고 영산강 유채꽃을 보고 난 뒤에 사실은 한수재에서 벚꽃을 소개해드릴까 했는데요. 벚꽃이 이번에 참 빨리 피고 빨리 져버려서 제가 지금 도착했을 때는 꽃비가 날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주에서 벚꽃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한수재인데요.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약간 작지만 강한 벚꽃? 을 볼 수 있는 곳이 이 한수재인데요. 여기는 또 이 뒤에 이 저수지랑 어울려서 벚꽃을 보는 묘미가 한층 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업로드할 시기에 과연 벚꽃이 있을까라고는 장담하진 못하겠지만 혹시 모르니 이 한수재 주변을 드라이브하면서 지나가 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해서 나주 목산 에하에 있는 벚꽃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 한옥과 어우러지는 벚꽃의 모습도 정말 아름다워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 직접 가서서 보신다면 아마 여기도 다 떨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마스크를 벗고 이 벚꽃길과 유채꽃을 다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나주에서 밑으로 좀 내려와 봤는데요. 여기는 자미산이라는 곳입니다. 사실 산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언덕? 아니면 봉? 정도로 되게 야트만 곳 산인데요. 제가 왜 여기를 추천해드렸냐면 이 나주 하면 유명한 게 나주 평야지 않습니까? 나주 평야를 볼 수 있는 높은 곳 하지만 좀 쉽게 갈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바로 이곳이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올라오는데 저는 한 5분?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올라오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산이고요. 하지만 이 전망대 위로 올라가서 쫙 360도로 바라보면 이 나주 평야의 모습을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아, 아쉽게도 요즘 참 날씨가 안 좋고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가시거리가 떨어져서 오늘 저도 굉장히 아쉽긴 합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 만약에 나주로 오셨다면 이곳에 꼭 한번 오시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뿐만이 아니고 이제 가을에 황금 들판이 익어가는 시기에 나주에 오셨다면 이 잠이봉 전망대를 잊지 마시고 꼭 와보시기 바랍니다. 완전 평야에 그 황금색이 가득할 것 같거든요. 꼭 나주에 왔을 때 날씨 맑은 날이면 이 전망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소개해드린 지역에서 위쪽으로 한번 와봤는데요. 여기는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원입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딱 두 곳. 메타세카이어 길과 저 끝에 있는 도로길에 있는 그 포토존이 딱 두 포인트가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는 잠이봉 전망대보다는 훨씬 더 걷기 쉽습니다. 거의 평지이기 때문에. 하지만 약간의 오르막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데가 많아서 여유를 더 가질 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도 역시 방문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언제든 방문한다면 이렇게 피톤치드를 사람 없는 곳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메타세카이어 길의 아름다움을 느끼려면 여기도 역시 가을에 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꼭 가을이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 보니까 메타세카이어 길이 진짜 예쁘게 만들어져 있고 저 옆에 도로길도 사진 찍기는 정말 좋아서 언제든지 와도 초록초록한 여름에 와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 언제든지 방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나주는 여기를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와, 좀 늦었네요. 아이고, 많이 늦었습니다. 내년에는 꼭 한번 이 나주에 있는 노안성당에 한번 와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실 뭐 종교가 있는 건 아니고 올해 초에 여기에 촬영을 왔었는데 여기 신부님이 봄이 되면 여기 벚꽃 피는 게 너무 아름답다고 해갖고 제가 꼭 오겠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여기가 사람이 진짜 없고 아무도 잘 모르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주에 완전히 히든 스팟인데요. 저 앞에 빨간색 성당과 여기에 이 벚꽃들이 어우러지는 조합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일단 여기가 좋은 점은 아무도 없고 제가 찾아봤는데 여기를 벚꽃 명소라고 아시는 분들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올해는 이렇게 지금 꽃비가 내리고 있지만 조용하고 마음에 평안이 오는 그런 느낌의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히든 스팟으로 내년에 꼭 잊지 말고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